정말 감사를 드립니다. 네. 우리 10년 때 우리 행사를 이렇게 주관하시고 1년에 계획을 세우신 우리 사장님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많은 바디를 먼저 해주시면 그 사람들이 더 좋지 않을까. 그러니까 두 번째, 내용 중 한두 가지. 시작. 내용 중 한두 가지. 그 내용 중, 오늘 강의 들었던 것 중에 딱 한 가지 집어낼 말이에요. 두리무시라는 거죠. 그러니까 누구나 두리무시 할 수 있어요. 그 두리무시라는 말은 할 말이 없다는 얘기야. 네. 그 중에서도 왜 이 말이 나한테 가슴이 와닿는지 정말 이 한마디가 오늘 이 모든 것을 내가 오늘 강의 들었던 것을 이 한마디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너무 오늘 잘했다. 그래서 그 한마디 딱 집어서 해주시고 다시 한번 내용 중 한두 가지 시작. 내용 중 한두 가지.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요. 박수유도 시작. 박수유도. 오늘 이렇게 멋지게 강의하신 조정호 강사님한테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한다든가 좀 같이 철치게 한다든가 그 상대가 기분 좋아 안 좋아? 좋아.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소감 발표를 하면서도 상대방이 그걸 들으면서 감동하게 만들어보라 해. 그럼 어때요? 그 사람 그 강사는요 날만 날 찾아요. 그럼 어디 가서요 그 사람 끌고 싶어. 왜? 가서 그런 이야기 드니까 오늘 여기서 이렇게 반응을 잘 보여주면 어때요? 그 사람 꼭 끌고 가고 싶어요. 나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그런 사람 가면요 왠지 기분 좋아. 왜? 강의 내가 누가 나를 강의 끌어내는 있어. 난 우리 저 누나 있죠 뒤에. 저 누나 나이가 저 연세가 어떻게 돼요 누나? 18살. 원래 몇 년생이에요? 48년생이에요. 아 저 나이가 엄청 많이 드신데 누가 오죠? 한 번도 옆에서 반응 안 한 적이 없어. 처음에는 정신병자 되었어요. 계속 이런 거 같긴 해.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다니까요. 근데 그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저 누나가 보이는 거야. 그러면서 하 이게 되는 거야. 쓰면서도 또 써.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는 게 중요해. 그리고 나중에 쓰더라니까. 내가 봤더니. 그러니까 쓰는 거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. 또 뒤에 있으니까 일어서도 되죠. 일어서죠. 좋아! 안 좋아! 진짜. 좋아! 그러니까 옆에서 눈치 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. 내가 나 스스로 감동을 받아봐라. 지금 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강의 들을 때 꼭 그렇게 후렴을 넣어요. 일부러 박수 먼저 쳐줘. 그래도 그 강사가 나 쳐다봐. 저 사람 누구지? 나하고 짜고 친 사람이 아닌데.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 나한테 찾아오더라고. 선생님 때문에 강의가 막혔는데 강의가 뚫리더라고. 뚫리게 해서 누구예요? 앉아있는 청중입니다. 그 청중을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지만, 예, 만약에 그 강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옆에 있는 분이 저기서 격려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. 앞으로 시대는요, 서 있는 사람이 능력받는 게 아니라 앉아있는 수강생들이 더 능력받는 시대가 뭐예요? 내가 한 만큼 돌아올 수 있더라, 이런 이야기 들어보고 싶었던 겁니다. 그래서 훨씬 높아지는 그런 거니까요. 일부러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. 감사하기 시작. 감사하기. 똑같습니다. 그러면 그 감사에 대한 감사, 회장님에 대한 감사, 가족에 대한 감사, 뭐 말겠죠? 네. 그리고 이제 그 워크숍을 진행했던 거에 대해서 내용 중 한두 가지 딱 찍어서 이야기해 주시고,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박수 유도. 이게 제가 옛날에 뭐 리더십 크리스토퍼 막 이런 게 있잖아요. 다 배운 겁니다. 다. 근데 저는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쪽에 써먹을 건 우리가 더 잘 써먹어. 우리는요, 남의 때 베끼는 데 천재야. 그걸 다 훌륭하냐 이 말이죠. 그 말이 무슨 말이냐. 오늘 여기서 아마 오셔서 내가 있는 것을 전부 다 좀 활용을 잘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 일부러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막 발표를 안 하는데 사람이 적으면 다 발표를 해요. 그래서 우리가 강의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말로 꺼내는 것이 결국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자 오늘 이제 지금 5분 쉬었다가요. 오늘 우리 이소 위원장님이 우산소 오시잖아요.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요. 이게 애가 안 빠지고 못 가요. 언니랑 약속이래요. 행사가 있어도 와, 그게. 누가 있어도 와야 돼. 우리는 어떻습니까? 뭐가, 가족들 뭐 했다고 거기로 가잖아요. 그럼 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보라, 이 말이에요. 우선순위를 정해보자, 이 말이에요. 저도 아까 얘기했죠. 크루즈에서 내가 12일도 가버려. 그럼 그때 강의가 들어오면 어때요? 크루즈 뺄까요? 아니, 강의 내가 빼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어요, 그거요. 그 중에 내가 소중한 걸 먼저 빼봐야 그것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나도 뭔가 여행을 먼저 나도 좋아하니까
여행을 먼저 가고 또 내가 나중에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. 자, 10분 쉬었다가 우리 그 성과 발표하면서 나머지 마무리 할게요. 자, 밖에 나가시면 떡도 있고 중국 음식 많이 드시고.